인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에 7개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전 동사일기, 동사로, 개미 동사일기, 동사로, 동사일기, 요록, 윤씨음식법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인동주 동사일기 임수간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인동주, 복분자, 연주, 소주, 남만주, 유구주가 있는데 혹 향내와 매운맛이 많기는 하지만 다 우리나라에서 빚은 술만 못하고 또 나무통에 담았기 때문에 통 냄새가 싫을 정도이다. 이런 기록이 동사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동사로 조경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겸해에서 생산되는 좋은 인동주 옥잔에 담아오니 호박처럼 짙구나. 바로 입안에 넣자 대도를 통하니 하필 대량을 마셔야 흉차가 넓어지랴. 천일주 선방은 헛된 전하는 말 중산의 명조쯤은 조그만 소고기로세. 이쩌면 한살을 따라 포도를 얻어다가 허무지 술을 빚어 우리 임금께 드리고 이렇게 인동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미 동사일기 저자미상이고요. 17세기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날씨 맑음이죠. 날이 밝기 전에 상관을 떠나서 하실에 도착했다. 이곳은 안예주 땅이다. 조수가 물러가고 바람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얼마 동안 배를 머물렀는데 오후에 조수가 들어오고 또 바람이 순하게 불므로 바람은 다소 돛을 달고 진화 가로도를 지나서 해 저물 무렵에 겸해에 도착했다. 이것도 또한 안예주의 땅이라 한다. 태수 원강성의 성은 지금 강우에 가 있다. 관백의 외종제이고 가강의 외손으로서 시급은 46만석이다. 대관인 병구, 내장승 등이 와서 사신의 일행을 접대하는데 진무에 인동주를 내었다. 이것은 이코오리 명주라고 한다. 인동과 인삼을 합쳐 빚어서 만들었다는데 맛이 달고도 몹시 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사록 조경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7월 12일 강호에 있는데 민홍수가 인동주를 가지고 와서 바치기에 따라 마시고 취하여 잤다가 문득 시를 지어 정사와 종사에게 차원을 청하다 한잔 인동수를 마시고서 이제 나는 곧 얼근 하였소. 늙은 눈에 불꽃이 어지러워 평상에서 잠시 잠이 들었네. 바다가 넓다고 네 말하는가 서울 하늘을 꿈에 갔었네. 깨어난 뒤에 할 일 없이 운노니 만하에 아직 배를 메었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사일기 임수관 17,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날씨가 현재 흐림이죠. 흐림 도주가 향랑 오부를 보내왔고 족전수는 하인을 시켜 문안과 아울러 조지포
한 통과 인동주 한 병을 보내왔는데 술맛은 매우 독하면서 아름다웠다. 인동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로 저자미상이고요. 19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허약하고 핏기가 없는 것을 치료하여 줍니다. 인동을 따다가 삶아서 즙을 내어 술을 비춰서 복용하면 허약한 체질을 보호해주고 풍증을 치료하여 줍니다. 이것이 수명을 연장하여 오래 살게 하는 것이니 항상 따다가 복용할 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검은 소의 뼈와 지황의 즙을 흰 꿀과 함께 같은 양으로 섞어 달여 먹으면 역병을 치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인동을 삶아 즙을 내고 술을 빚는다. 허약한 체질을 보호하여 주고 풍증을 치료하여 준다. 2. 검은 소의 뼈골과 생지황의 즙을 흰 꿀과 함께 섞어 달인다. 역병을 치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씨 음식법 저자 미상이고요. 1854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인동을 칼이나 다른 것을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채취하여 질그릇에 달인다. 술밥을 짓고 인동 달인물을 뿌려넣어주며 누룩도 인동 달인물에 푼 다음에 술을 빚는다. 인동을 잘게 잘라 술을 빚는데 한 대 넣어 빚는다. 조리법 인동을 손으로 채취하여 질그릇에 달인다. 2. 술밥을 짓고 인동 달인물을 뿌려준다. 3. 누룩을 인동 달인물에 풀어 술을 빚는다. 4. 인동을 잘게 잘라 술을 빚는데 한 대 넣고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질그릇이 필요합니다. 인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이 삼국집 이규부 13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포의 면하니 감은 정말 성해지고 토끼가 나오면 물은 저절로 영험해진다. 시는 물에 반 비단 명주라고 일컫고 물결에 씻긴 숫돌로 쓰기 좋다. 콩잎 먹는 머리 흰말 메어 두어야 하고 언덕의 학 우는 소리 들을만하다. 우유죽 이 숫대서 끓어오르고 인면주가 병에 가득 담겨 있어라. 백사마라는 칭호가 비루하다고 맹청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나 해서 동국이상국집의 인면주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이나 먹히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인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인삼가루를 누룩가루와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또는
주머니에 넣어 술에 담가 끓여 마신다. 중초를 보하고 기운을 이롭게 하며 여러 가지 허증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인삼가루, 노룩을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또는 주머니에 넣어 술에 담가 끓여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술 빚는 방법이고, 이것은 티베트처럼 술이 있고 거기 안에 주머니에다가 인삼, 뭐 누룩가루 이런 걸 넣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주머니에 넣는 것은 인삼가루가 되겠죠. 인삼이어도 되고요. 근데 가루를 내는 게 더 효능이 좋을 것입니다. 더 빠르게 되니까. 그래서 술에 담가 끓여 마시면 그 인삼가루의 그 내용물들 추출이 되겠죠.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인삼주는 문헌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다양한 문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로 봐서는 귀해서 이렇게 잘 마시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